언약에 대한 의심은 현실이 어둡고 힘들 때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는 저는 이제 언약이 뭔지 정의부터 중요한데 언약이라는 건 사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보면 언약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됨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하고 이런 거가 언약이 아니고 이 커베넌트라는 언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이 바운더리를 잘 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안 되냐를 따라서 이게 언약을 꼭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서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와 그 구원에 관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언약 백성이다 아니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현실이 어렵냐 안 어렵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 자체를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약이 내 현실이 어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첫 번째는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느껴요. 어쩔 때는 진짜 절망 가운데 가면은 이제 끝이다. 나한테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런데 아까 설교했던 것처럼 말씀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그것을 이렇게 느꼈을 때 굉장히 은혜를 얻고 내가 다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경우는 내 한계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언약이란 개념. 이것이 내가 성공과 관련된 세상의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자녀 돼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실패해도 그 걸어가는 길이 오히려 언약 백성으로 더 빛나는 길이에요.